Who's there?그니까 이거 완전히 저기네. 화이트데이 서양판이네. 아, 그럼 도망갈 때도 이 배터리 다는 거 요거 요걸 계속 들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이거 켜고. 아이 뭐야 이거 켜고 여기 그냥 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겁니까? 어, 그러네. 어쩐지 내가 저기 숨을까 말, 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도망가다가 숨는 덴가 보다 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스포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못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어, 배터리. 우.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도 키고 또 절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아, 아. 아, 여기도 아니야. 아, 어디로 가야 돼? 아이, 점프! 아,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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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설마 또 일로 올라나? 또 일로 또 와요? 어, 여기, 여기 딱 좋다. 여기 아늑하다. 아, 여기 아늑하다. 아, 어머니의 품 같은 이곳. 아, 잠이 솔솔 온다. 아, 아 이거 그 피는 알아서 찹니까? 피는 알아서 차요? 아, 갔다. 네, 감사합니다. 왜 괴물 쪽으로 뛰어갔냐고요? 아, 낸들 내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낸들 내가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주차단기는 어디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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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야. 어이, 어이, 아이,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아, 야. 어이, 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아, 아프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거기서 그렇게 또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네가. 아이, 또 점프! 나 여기 아까 숨었었는데. 야, 엄마의 품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니치 팔로마. 니치 팔로마. 헤이짜. 배터리 관리 잘하세요. 잘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여기 왔었고. 여기 근처에 있는, 저기 있다. 무서워. 배터리. 근데 지금은 야간 모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 데서 뭘 해.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 이거. 제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죠? 배터리 없어. 잠겼고. 어디로 가? 배터리, 나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엄마야. 우와, 열어보기도 해. 우와, 봤어요? 근데. 근데 잘 왔어. 와, 근데 잘 왔어. 헤매고 있었는데. 숨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왔어. 열지 마라.
열지 마라. 갔나? 숨소리 때문에 느끼겠어요? 아, 무서워. 아, 진짜. 아니, 계속 이렇게 오면 어떡해? 나 저로 가야 되는데. 넘어가라. 어, 가라, 가. 오. 오! 오! 와. 문 두드리는 거 봤어요? 와. 그러니까 봉구형과는 천이 다르네요. 와, 봉식이형. 네, 봉식이형이라 부르겠어. 어? 설마? 아, 아, 아프다. 어디로 가냐 나? 아, 아, 아프다. 아, 나 아프다. 여기는 막혔잖아. 아. 아, 막혔어. 잠깐만. 가라. 지나가라. 근데 아까 쟤 있는 데서 배터리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배터리, 배터리. 어디로 가야 돼? 정문으로 가려면. 오, 깜짝이야. 오. 아,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어, 여기가 맞는데? 아까 일로에서 들어왔는데 나. 야, 나 이번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 이번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아. 역시
최고의 최고의 장소는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아 웃겨라. 베베뿅뿅님 어서오세요. 두통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괜찮아져서 들어왔는데 아흔나스트라니. 아... 나 아까 여기 어디로 해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틈! 맞아 틈이었다. 틈 무슨 틈이 있었어. 맞아.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진짜. 아 sorry. 그래요. 그런 건 알려주셔도 돼요. 아유 아이 힘들다. 나 진짜 아 승질난다. 아 여깄다. 아 이건가? 아닌데? 어 뭐야 이거는? 한물이 페인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화면. 아 이거 내가 기록한 거구나. 어 내가 기록한 거야. 그죠? 안으로 들어왔다. 사방이 시체다. 피와 변색된 벽. 창살 뒤로 유리병처럼 늘어선 머리. 천장에 매달린 죽은 머커프 과학자들의 배지에는 머커프 첨단 연구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다. 머커프의 오랜 사업 방침은 자선단체라는 미명 아래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었다. 제3세계고 10억짜리 재정지원이라고 다 개구라였다. 머커프는 어떻게 미친놈들만 있는 건물로 돈을 벌 생각을 한 거지? 특수경찰 같은 남자 한 명이 꼬챙이가 꿰인 돼지처럼 막대기에 꽂혀있다. 어서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아까운 길로 나갈 수 있을 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덩치새끼. 덩치새끼가 날 따라다니고 있다. 이 덩치새끼. 크리스 워커라는 환자 기록을 찾았는데 군인 출신 경찰로 아프가니스탄에 몇 번 파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 엄청난 피가 그놈 손에 묻어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 덩치 새끼. 나쁜 새끼. 세큐리티 룸. 일렉트로닉 룸. 라이브러리. 리크리에이션 룸. 홀. 카페테리아. 샤펠. 뭐지? 읽었지만 무슨 방인지 모른다고요? 허,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모를 것 같죠? 몰라요. 그래요. 전 몰라요.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구나. 오키 오키 오키도키 오키 오키 오키나와. 그래 그래. 어? 오! I'm sorry, my son. 미안하다 아이야. 이러고 싶진 않지만 넌 아직 가서는 안 돼. But you can't leave. 아직 네 눈으로 목격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단다. 한 번 보겠니? Can you? 뭐야? 우리의 주인이신 윌라이더께서 불신자들을 진리로서 벌하시는 거란다. 이곳을 나가려면 진실을 알아야만 해. 복음을 받들면 네 앞에 모든 문이 열릴 거다. 와 더빙 지리죠. 아 너무 셔. 아 짜증나게. 아 너무 셔. 아 여긴 어디야. 아 짜증나. 아 내 캠코더. 아 야방해야 되는데 야외 방송에는 캠코더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시 방송 시작할게요. 뭐야 숨으려면 마우스.
아, 숨어. 아, 나 숨어. 마틴 신부의 독방. 아까 그 석천이 형이 마틴 신부인가 보죠? 그 사제 마틴 신부는 내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리 데려왔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내가 목격자가 되어야 할 일이 있는 듯하다. 베르니케 박살한 자가 여기서 일어난 비극의 중심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는 10년도 더 전에 죽었을 텐데. 편히 잠드소서라는 글귀가 벽에 피로 적혀 있다. 오! 어! 나 숨었정. 나 숨었정. 어, 뭐하냐, 쟤? 오! 오유오유오.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잠깐만 진정하렴. 아야 너 머리 치지 마. 머리 치지 마. 수많은 소리가 들려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다 할아버지 목소리. 아, 또 깜짝이야. 아, 이 진짜. 진짜. 아, 돌리고. 털리고 아 진짜 흥이 넘치는구만. 흥이 많은 아저씨구만. 예, 흥이 넘치는 아저씨. 아이 넌 뭐야.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그랬어. 근데 고양이가 없어졌어.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Maybe Father Martin's man. Maybe he looks 불안한가 봐. 죽이고 싶어. 나도 그래. 목사가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불손한 짓이 되겠지. 여기선 안 돼. 일단 그냥 둘까? 전 생각이 있어. 나중에 죽일 때 천천히 죽이자. 인내심도 많다. 난 혀랑 간을 가지고 싶어. 그건 네가 가져. 지들끼리 거래하고 있네. 어? 어이 깜짝이야. 어. 야, 따라오지 마. 어, 따라오지 마. 귀신이라도 본 얼굴인데. 어이, 나 밀었어. 오. 에네르기파. 아이고. 에네르기파. 어우 진짜. 오 얘는 다 벗었어. 어우 놈들을 믿지마. 과학이 어쩌고 찌끄리지만 다 거짓말이야.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에서 말이야. 빌리는 알고 있었어. 아?
이거 아웃라스트 맞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너는 별로 안 놀랬다. 너는 별로 안 놀랬지롱. 아, 여기 또 숨어야 되는구만. 오, 여기 올라가는 건가? 어디로 가 이제? 어이, 자. 부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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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발 대체 왜 이래? 누가 오라 그랬어, 이 또라이 새끼야. 뭐 보고 싶다고? 어이, 깜짝이야. 강령술, 여러분, 강령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예, 위험이 있으니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또라이 소굴이다. 정말 개씹 같은 곳이다. 여기 있으니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어이, 말도 막 험하게 막 쓰네요. 아, 깜짝이야. 어이, 뭐야? 뭐 어쩌라고? 네, 수위가 좀 높네요. 와, 지금 이거 60여 명이 보고 계신 거예요? 와, 이제 나 게임 방송도 게임 방송도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 수가 유지되네요. 와, 신기반기하네요. 모서리에 붙으려면 그냥 앞으로 가래요. 웃겨서요? 깜짝이야. B자국을 따라 출구로 나가래요. 오! B자국을 따라 출구를 나가요. 오! 갑자기 SF야. 우와. 우와, 이거 신기한데? 비리비리 비리비리 문을 여시오. 내가 들어간다. 오! 와, 와, 멋있다. 나 나간다. 마선님 공보방송은 새로운가봐요. 그래서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자, A. A사이트. A사이트. Fire in the hole! 아예 안 열려. 오. 구멍 밑으로. 그 사람이 피를 따르했어. 출구는 아래뿐이야.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뭐야, 그럼 무조건 밑으로 가란 소리야? 마선님 깻방 보다가 다른 사람 거 못 보겠습니다. 강령술은 언제나 령이 강한 사람, 무당 등이 하는 게 좋으며 일반인이 잘못하다 육체적보다 정신적인 붕괴가 오며 심각하면 자아가 붕괴되오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물론 안 될 때가 더 많지만요 라고 사이다님이 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니잖아 근데 내려갈 데가 없잖아. 아 그렇지. 아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를 채워줘요. 헐짜 이거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A사이트 A사이트 파이어 인 더 홀. 방금 언틸던 방송하던 BJ가 무서운 장면에서 자꾸 가려서 빡쳐서 여기 옵니다. 뭘 가려요? 화면을 가려요? 오, 아 저기 저 구멍 밑으로 그 사람이 피를 따르랬어. 출구는 아래뿐이야.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같이 하자. 아 같이 하자. 아, 아 구멍 밑으로 아 구멍 밑으로 아 출구는 아래뿐이야. 구멍 밑으로 구멍 밑으로 알아요. 이건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미술 프로그램 폐지 관련 문제는 이리 연락하라고 자이크너 박사가 알려주기에 메일을 보냅니다. 마틴 아침버드 환자는 아침버드는 뭐야? 아침의 새인가? 맨손 그림 치료에서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 프로그램 폐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높으신 분의 부름 운운하며 심각한 정신분열과 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그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술 치료로 절약한 푼돈보다 훨씬 더 막대한 금액이 클로 잡힌 구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커프에서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현실로부터 유리하려는 게 아니라면 달리 영문을 알 수 없는 처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난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이짜! 이 뭐야 반짝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 문을 닫으면 추적자를 방해할 수 있대요. 어. 예,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 절로 가면 난 맞아 죽겠지? 난 절로 가면 안 되겠지? 그죠? 느낌적인 느낌이죠? 실험이 아니라 의식이었다고. 마술이었다고. 어디서 말하는 거야? 먹을 거 없어?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배터리. 와, 배터리 안 주네요. 뭐야, 다시 가야 돼? 아, 다시 가야 돼. 뭔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보이겠지? 조용히 하래. 나나나나 어? 안 쫓아와.
안 쫓아오는데? 쟤는 따라오는 애가 아닌가 본데요? 오 깜짝이야. 오! 아 놀래라. 아, 아 심쿵. 아 뒤끝. 허이짜. 아이고 그렇죠. 아, 나 지림. 이 사람은 기자예요. 아니 깜짝이야. 기자예요. 기자고 이런 비리 같은 거를 파헤치는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러 왔다네요. 몰랐다가 알아가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파헤치는 기자긴 해요. 이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예, 무기 없어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수님 어서오세요. 아웃라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야, 아, 나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조용히 하래. 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후드롭히네. 배터리. 궁금증은 매를 벌어요. 아니 내가 뭐라도 한 소리를 했으면 내가 억울하질 않지. 응? 그거 없나? 배터리 하나만 더 주지? 그 봐요. 쩐성님 말이 맞았네. 이 기자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DLC판이 이 이제 확장팩 같은 게 DLC판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DLC판은 이 기자한테 메일을 보낸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라네요. 이야기라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메일을 받고 내부 고발자의 메일을 받고 취재하러 온 거예요. 연암생. 아이,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를 갈아 껴요. 나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이 게임을 하면서 부쩍 할아버지 목소리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할 때는 게임하는 할아버지, 게임 해주는 할아버지 뭐 이런 컨셉으로 할까요? 오! Follow the blood, blood. 피를 따라가래요. 저기 어디로 가? 저기로. 어이 깜짝이야. Let's play. 헤헤이. 내가 계속 당할 줄 알았니? 헐짜. 그렇지. Open the door.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는 간다. 나왔습니다. 노래도 부쩍 하시고 느시고? 예? 노래를 부쩍 하다니요? 제가 게임하면서 노래했다고요? 이제 아주 그냥 제대로 놀리시네요. 어, 한 번은 기회를 줬대. 욕구를 참는 것도 일이야. 하지만 이제 잠깐만 저 새끼 아직도
내 혀악한을 아직도 내 혀악한을 노리고 있어요. 아 흥얼흥얼 한다고 내부 고발자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기자는 취재하러 금방 들어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사스가 극한 직업이네 라고. 예 맞습니다. 무슨 주물 땡겨 뭐가 보인다고요? 오 그렇지 여기도 점프해서 들어오는 이런 느낌 좋습니다. 정화문의 적절한 유지보수는 월라이더 프로젝트 보안의 중점사항입니다. 머커프사 유지보수 설명서 MMPSMM180286을 참고하거나 적절한 신원 확인을 거친 후 관리자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이런 게임 보시다 보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배터리. 내 사랑 배터리. 아,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으이짜. 아, 우리는 피를 따라가야죠. 약간 어지럽긴 합니다. 그죠? 어지럽죠. 어지러울 때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보세요. 카드키가 또 필요하네요. 카드키. 오, 깜짝이야. 또 못 열어? 너 카드키 없냐? 카드키 있으면 좀 줘봐라. 마썸님이 맞을 때 마음이 아프대. 잠깐만.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키... 어 잠깐만 뭐가 빛나서 카드키인 줄 알았더니 오 뭐야 우와 오 대박 봤어요? 철통 보안. 아이고 깜짝이야. 크리스 워커. 사람 머리 뜯기가 취미인 그 흉측한 덩치 새끼를 따돌릴 수가 없다. 뭘 억눌러야 된다면서 보안 규약에 대해서 중얼거리던데 만약 그놈이 사단을 낸 게 아니라면 만약 그놈은 시스템을 고치려는 것뿐이라면. 오, 또 워커였어, 워커. 또 워커 성님. 어, 또 워커 형님이었어. 어, 카드키, 카드키. 뭐야, 쟤는? 겁나 멋있는데? 삑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물줄기를 뚫고 나가래요. 새로운 목표. 띡! 학생입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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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뭡니까? 뭡니까, 지금?
나 똥집 맞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양쪽에서 온 거야? 와 억울하네. 나 똥집 맞았네. 앞에서 오니까 무서웠고 앞에서 오니까 무서웠고 내가 뒷걸음 쳤는데 날 똥집을 매겨? 아 여기로 나가는가 보다. 하이짜. 아 그냥 옆으로.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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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 아 대단한 거예요 저? 아 그거 보세요. 저 대단하대잖아요. 응? 딱 보니까 이 커튼이 살랑살랑 하는 것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 아이템인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지? 일단 여기 먼저 가볼게요. 오, 여기 왠지 무서워. 왠지 여길 먼저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죠? 왠지 뭔가 강력할 것 같아, 저 방은. 오 워커. 헬로 워커. 아 반가 반가 템프리. 진짜 깨고 들어오냐? 오 들어오네. 어 깜짝이야. 어 엄마 깜짝이야. 어 잠깐만 잠겼어 잠겼어. 야 진짜 이러기니? 아 잠깐만 말로 하자. 와. 아, 튀어. 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야, 아이, 등지식기. 여기는 못 들어오지? 야, 와봐. 영상 좀 찍게. 왔다. 나 여기 또, 어, 야, 잠깐만.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웃겨. 에이, 뻘짓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웃겨. 뭐 여기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점프! 점프 안되네. 오. 오. 오 뭐야 못가? 아 우와 못가 여기도 못가. 어우 뭐야. 우와 오 빨리빨리 해야겠네. 뭘 빨리빨리 해야겠네. 나 머리 뽑힌 거 임. 오 지금 뭐 킹코더로 놀리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니구만 지금. 그죠? 머리 몇 번 뽑혔는지는 예
굳이 세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문 닫어. 문 닫어. 닫으라고.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렇게도 죽니? 산 건가? 아, 산 거구나. 오 마이 갓드. 어, 내 캠코더. 아, 이게 얼마짜린데. 오우. 샤워실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라. 어, 깬 거구나. 어. 어, 뭐야. 왜 저기서 와. 어, 길이 없는데? 여긴가? 아, 여긴. 아유, 비켜. 오오오. 어, 도망도 못 가, 왜? 우와, 머리 또 뽑힘? 머리를 몇 번을 뽑히는 거야? 와, 하필이면 그쪽에서 나오냐? 왔다, 왔다. 문 닫어, 문 닫어. 아, 문 닫어. 안 닫냐? 일단 숨어, 그럼. 아직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오, 근처에 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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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쥐새끼 소리가 난대. 어, 배터리 없어.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진짜. 뭐야. 어, 됐다. 오,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 뭐. 왠지 절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깜짝. 뭐야 너는. 방금 뭐야 너는. 너 뭐냐. 너 진짜. 아, 너 짱나게 할래 너. 아, 진짜. 오, 여긴 어디야. 우리 꺼내줘. 이 창살로는 우월라이더를 막을 수 없어. 와서 우리 모두들 한 명씩 끌고 갈 거라고. 아, 제발. 아, 문이 잠겼어. 아, 내 꺼내주고 싶은데 문이 잠겼어. 아이, 깜깜해. 제가 일로 들어왔죠? 어이, 깜짝이야. 넌 누구야? 가려워? 가려운 것 같은데? 긁어줄까요? 어디를 긁어줄까요? 무서워하지 마. 도와줄게. 오, 이 펫인가 본데 날 따라다니는데? 날 절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펫을 습득했다. 띠리링.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라. 위로 가는 길이. 아, 일로 올라가야 되나? 허이짜. 아, 그렇군요. 허이짜. 페르시아 왕자다.
간호사 나 좀 씻겨주라. 아 시끄러. 오 깜짝이야. 뭐야? 뭔데? 뭐야? 니들끼리 왜 싸우고 그러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진짜. 으쨔. 으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행하는 실험은 뭐지? 힌트를 줄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라고 하네요. 점프! 오, 점프한 거죠, 지금. 아팠지만 성공했어.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잖아. 베르니케 박사의 부고. 루돌프 G. 베르니케. 루돌프 G. 베르니케 박사. 향년 90세. 2009년 2월 28일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별세. 1918년 독일 미넨에서 출생. 컴퓨터 공학의 선구자인 앨런 튜닝과 논문을 써서 수학 및 과학 학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전쟁 당시 독일 측에서 활약한 어두운 과거를 안고 1949년 미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로 미국을 이주했다. 수십 년간 로스 엘러모스에서 정부의 연구를 도운 뒤 뉴멕시코로 가서 은퇴 후 풍경사진 찍기를 즐기며 고양이를 길렀다. 새 천연을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콜로라도로 건너갔고 머커프사에서 자선활동에 매진했다. 사측에서는 베르니케 박사를 일컬어 인품을 갖춘 진정한 박애주의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존자를 남기는 법이 없었다. 우, 루돌프 베르니케. 혼자 읽으라고요? 아니 혼자 읽을 거면 제가 뭐 다르고 게임 방송을 합니까? 나 혼자 하지 게임을. 뭐야 혼자 이렇게 뭐하냐. 주무세요 시간 돼가면. 우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파멸하는 거야. 혹시 여기서 나이 묻고 답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뭐... 누구 나이가 궁금하신데? 누구의 나이가 궁금하시길래? 사이다님 나이는 왜요? 어이 뭐 있다. 아 배터리!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어 깜짝이야. 오, 얘 아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개죠.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는 거지 나를? 어?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는 거야? 어이없네. 아, 나 어이없다. 아까 전에 화난 걸 지금 화풀이 한다고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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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와, 놀래라. 나 또 이렇게 죽는 줄 알았네. 와. 아, 짱나네. 아, 짱나.
왜 또 못 가잖아. 여긴 못 가죠. 갈 수 있나? 여기 갈 수 있다 없다? 점프해야 되나? 아, 그렇죠. 여기 구멍이 있었죠. 아유. 아유, 넌 이제 넌 뭐야? 아이, 넌 저리 가라. 아, 저리 가라. 아이, 무서워라. 또 떨어질까봐. 또 떨어질까봐 졸았습니다. 배터리 없다. 아. 헤이. 또 잠겼겠지. 그렇지. 잠겼겠지. 일로 내려가야겠지. 어, 여긴 뭐야? 어, 왠지 무서워. 잠깐만요. 월라이더. 온 사방에 월라이더라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다. 머커프는 여기서 월라이더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했는데 환자들 말로는 실존하는 무언가 같다. 혼령이나 악령 같은 존재로 매시브산에서 발견한 무언가라고 한다. 정신분열로 인한 망상이라고 치부했는데 방금 뭔가를 봤다. 어쩌면 카메라 결함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곳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걸지도.